죽여야 되나? 그럼 어떡해. 같이 죽기. 아, 왜 자꾸 죽어요? 난 안 죽어. 알았어. 이런 거. 죽습니다!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아, 어떡해. 요.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대 in my mind, safe to take a step out. Let some air now, get your edge out.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데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수당입니다. 저는 24살 박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디타입니다. 나이를 물어보니까 긴장되네. 27살 레아입니다. 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전 토종 한국인입니다. 저는 미국 휴스턴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왔습니다. A형. A형이요. O형입니다. B형. 저도 B형이에요. 잠시만요. 신체 중에서요? 저는 턱선. 저는 이렇게 각진 얼굴형을 좋아하는데 되게 각졌거든요. 그래서 보여줘. 이빨? 이래요? 몰라요. 아, 이빨 되게 이쁘다고 많이 들어요. 교정했는데 좀 예뻐요, 저 이제. 비싼 이빨이에요. 저는 눈이야. 네. 저는 보조개예요. 한쪽만 있어요. 화장에 따라 인상이 제가 많이 변해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가끔씩 검색해요. 뭐 하고 나면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거 자주 찾아봐요. 저는 자주 봐요. 저 포함한 저희 시크릿 넘버. 아, 진짜? 우와. 정말 스토커 수준이에요. 아, 맞아. 가끔씩 막 저한테 보내줘요. 웃긴 짤, 이런 네. 거. 웃긴 짤이 제일 많고. 맞아. 표정을 워낙에 막 쓰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전 부모님이요. 부모님이랑 언니. 그거 보면은 아,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핑크색 배경. 저는 하늘 사진? 마음의 정화가 필요해서. 저는 꿈이 핑크 공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핑크색이에요. 저는 올라프. 올라프 좋지. 제일 없는 사람이 이 세 명. 우리. 맞아요. 우리 세 명이긴 해요. 많은. 진이 언니 제일 많이 보내긴 해요. 맞아, 진이가 제일 네.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제일 많이. 맞아, 단톡방이네. 거의 둘이 대화하는. 그지? 아무도 읽는데 답장을 해주지 않아. 마음이 아파! 알지? 그래서 서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만 답장을 하다 개인톡으로 결국 넘어가요. 아무도. 알지, 알지. 이 심 떨어지는 이모지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지? 아, 그래. 아니야, 진이 이거. 그것도 뭔지 알죠,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토끼, 토끼 이모티콘인데 되게 귀엽다고 생각해. 이렇게. 맞아. 알았어. 이런 거. 아니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 뭐 쓰지? 자, 언니는 이거.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거. 답이 없을 때. 저는 이모티콘을 진짜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평상시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하트 있는 이모티콘 아세요? 동그라미 그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태원?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렇게. 한국어. 솔직히 인정? 인정해줄게. 한국어. 저 메이크업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신자잖아요. 저는 거울을 가까이서 보는 거울이랑 큰 전체적인 거울을 같이 써서 메이크업을 해서 그게 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도 수단이 거울 많이 쓰고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거, 뭐 베이킹이나 그림 그리거나 그런 거?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예능인가? 모르겠어. 엉뚱함. 먹는 거? 먹는 거.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강자가 있었어. 1등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었어요. 강자가 매번 바뀌어요. 맞아, 매일 바뀌어요. 저는 일단 아닙니다. 네, 제일 소식. 한 입 먹고 배부르대요. 에이, 세입, 세입. 마른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요. 먹지 않아요. 오늘도 사실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장점은 정말 개성이 각자 확실한 것 같아요. 더 오픈마인드 된 것 같아요. 단점은 가끔씩 의사소통 안 될 때도 맞아. 다 한국어 하는데 뭔가 의미가 달라요. 아니면 목소리가 약간 끝에 막 올라가면 내려가면 뭔가 다른 의미니까 가끔씩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앉아서 무슨 말인지 15분 동안 약간 한 질문이었는데 15분 동안 다시 정리 맞아. 그렇게 돼요. 오 마이 갓. 진이가 그런 스타일 아니야?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저는 모르면 궁금해서 끝까지 물어보고 말아요. 진짜 끝까지. 그치. 정말 이 정도면 됐을까 싶은데. 아니 그래서 이거는? 아니 무슨 말이야? 얘기해줘. 아니 무슨 말이었냐고 설명해줘. 이게 뭔데? 왜? 아니 그래서 왜? 꼭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언니들 알아가면서 뭔가 여행하는 느낌 나요. 다 엄청 다국적이니까 뭐, 막 디타 언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으니까 인도네시아 음식 같이 해먹고 뭐 레아 언니랑 일본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한국에서 뭐 맛집이나 그런 거 얘기하면 수담 언니한테 물어보면 다 알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패딩. 아 무인도에 가는데? 선크림? 왜 이렇게 여행하는 것 같지? 핸드폰 가져갈게요. 비용복? 물, 다 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야, 오케이. What's up, man?